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자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찝찝한 오름인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오늘 수급이 형편없이, 예, 우리가, 수급이 좀 이렇게 형편없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3,200억.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양매도,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자금들이, 슈퍼개미, 그 다음에 부동의 자금, 부동산에 갈 자금이, 뭐 주식시장에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바닥을 잡기에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부족해요. 개인들의 매수세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뭐냐면 여기서 좀 더 밑으로 한번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주는 거죠. 떨바닥 잡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더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갭은 몇 개로 올라가요? 2150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블바닥 이렇게 잡아가서 더블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살짝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착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뭐 강하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논리의 이유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또 개인들이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봐요. 볼게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엄청 많이 또 샀죠. 외국인 기관 다 쌍그리 매도 프로그램까지 뭐 금융투자 까지 다 팔고요. 쌍그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죠? 외국인 매도, 그 다음 기관 매도, 금융투자 매도, 다 매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거 어쨌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거 다 떨어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떨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거를 털어놓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털어놓고 한 번은 개인들 선절 물량 나오게 한 다음에 땡길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쪽을 좀 유의하시면 바르기 바래요. 지수라는 거는 받아줄 때 주체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많이 최근에 그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몰렸어요. 이쪽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종목들보다는 이쪽에 매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갈 때 좀 힘이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런 종목보다 어떤 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개인 수급이 벗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종목들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죠? 개인들이 벗어나는 종목을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뭐 특이한 거는 오늘 특징주로 뭐냐, 제약바이오 부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제약주들이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들이 매기가 좀 강하진 않지만 또다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2차 전지는 뭐 말 안 해도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또 움직였던 게 조선주들 좀 움직였어요.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조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과대 낙폭주로 좀 움직였고, 전개전자 또 역시 마찬가지 움직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왜 그러면 외국인들 개인들 수급이 좀 꼬였고, 뭐 금호석유 이런 건 바닥에서 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릴렉스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쓰고, 아까 얘기했던 제약주로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 제약주로 좀 보는 게 오늘은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한미약품 이런 거를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려서 이마트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예.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 좀 더 올라가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한번더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잘 정리하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들은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포인트를 잡아놓고 다시 튀어 올라오니까 이마트 때문에 사신 분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예.제종목은시간이되면다올라와요.그래서제가코스닥보다는코스닥을들여도대응이안돼요.그래서코스닥보다는이런그대형주위주로포지션을잡고있으니까여러분들그렇게따라오시면될것같아요.이쪽으로포인트를맞춰서매매하는게훨씬더좋다이렇게코멘트드릴테니까요.제가주는종목은코스닥보다는거래소쪽을많이드릴거예요.왜그러냐면여러분들은코스닥보다는거래소쪽이훨씬더나아요.그러니까그쪽으로공략해서들어갈수있게만들어드릴테니까요.잘따라오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포지션자체는코스닥보다는거래소로움직이는전략을쓰도록할테니까요.관심있는종목들은여러분들이잘체크해서매수매도하면될것같습니다.자,오늘은그미국시장이야간선물이그냥보합선에서왔다갔다해요.근데미국시장오늘그뭐강하게움직이진않을것같아요.우리나라하고미국시장하고커플링이되려면일단누가들어야되냐?외국인의기관이바닥을잡아줘야돼요.그러니까아직까지는잡아주지않은자리라진바닥,가바닥,진바닥이아닌가바닥이다.이렇게우리가볼수가있어요.가바닥이뭔지아시죠?예,진짜바닥.그러니까진짜바닥이라는건뭘얘기하냐면개인이든기관이든그다음에외국이든개인이사는시장은바닥을잡을수없다이렇게봐요.그러면언제가진바닥이냐라고했을때는우리는어디를봐야되냐?외국인이나기관이사는그런포인트가나왔을때좀강력하게들어왔을때가진바닥자리가아니겠느냐이렇게했어요.그래서더블바닥잡을수있다.그래서한번더우리나라는빠질수있다.이걸착안해서대응하면될것같습니다.자,오늘도고생많으셨고요.내일도우리 TV 나그다음에그투톱전략으로찾아뵐테니까요.많은성원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에너지넣어드릴게요.겨울개굴 팍팍!감사합니다.